반갑습니다. 과템의 세계 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아, 동민쌤 화학. 네. 야, 오늘부터 이제 물화생시를 좀 이제 그 원과목을 가지고 네.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네. 오늘 원과목에 동민쌤 첫 스타트예요. 야, 앞으로 이제 화학원을 3주 동안 많이 이제 분석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학원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신도 하면서 네. 멀게는 이제 곧 이제 수능에서 네.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화학이 한 7만 명 되더라고요. 네네. 수능 응시생이 7만 명인데 뭐 지구과학이 1위,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그 다음에 화학, 예. 7만 명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7만 명. 그렇죠. 일단은 뭐,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생지에 비해서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향후 뭐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14만 명이 넘으면은, 인원이 많은 건 물론 뭐 등급, 1등급 뭐 학생 수도 많아지겠지만 네.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이제 변별력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예전에 2014학년도에요. 지구과학이 한 7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화생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때 지구과학이 한 7만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이제 좀 뭐랄까 좀 노력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1등급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지금 지구과학이 14만 명,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원이 많은 만큼 문제 변별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쉬워버리면 1등급이 너무 오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일장일단들이 있는데, 화학이 7만 명이면 뭐,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자, 동빈쌤. 네. 1부에서는 화학원을, 네.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네. 그래서, 자, 첫 스타트는 화학원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고, 화학원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조언을 일부에서 한번 좀 정리를, 총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1단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가장 쉬운 무슨 뭐, 메테인이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데, 화학의 언어? 네, 화학의 언어. 예. 뭐, 질소, 비료, 이런 거. 수능에서 1, 2번으로 항상 출제되는 건데, 그거 다음이 이제 화학식량 가몰, 화학반응식, 요게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 저희 학원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화학에서는 수능에서 이제 19번, 20번으로 출제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이제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1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쨌든 화학을 향후를 위해서라도 꼭 네. 익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걸 일단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2단원은 이제 원자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약간 이제 평가원이라든지 뭐 내신이라든지 네. 쥐어 짜내는 느낌이 있어서 네. 어렵지는 않으나 이제 시간 소요가 어마무시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좀 투자되는. 네, 그러니까. 풀 때? 풀 때. 그러니까 잔손이 되게 많이 가는. 공부를 할 때는? 할 때는 개념은 심플해요. 심플해요? 네, 개념은 심플해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학생들이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잖아요. 그럼 2025년부터는 아마 이제 2단원이 빠지는 걸로. 거의 빠지는 아, 이 단원이 네, 그 통째로 이제 빠진다. 12 개정에 네. 이거 우리 어차피 방송할 건데. 아 예. 아, 괜찮습니다. 네. 뭐 미리 얘기해 줘. 근데 어차피 2028년도 예, 수능에 그렇죠. 반영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단원이 이제 원자 다음에 분자인데 이제 학생들이 화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암기할 게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습게 보죠. 근데 작년에 저희 애들 봐도 3단원을 내신에서 많이 망했어요.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망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4단원이 원래는 이전에 이제 산화환원 부분이 킬러로 출제가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빠졌었거든요.
근데 재차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킬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15번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올라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킬러로 나오고 있는 중화 반응 그 중화 반응 부분이 또 이제 킬러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사 단원이 가장 1사가 예, 1사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학생들도 가장 어렵게 느끼는데 이제 문제는 화학이 학생들이 이제 포기하는 게 1단원 해보고 놓거든요. 저번에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1단원도 보지 말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2단원부터 가르치거든요. 2, 3, 1, 4 이렇게. 근데 학교는 해서 시험은 1단원부터 가는 학교. 그렇죠. 이제 3월 달부터는 1단원부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 또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네네. 일단, 애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원율이 달라요. 퇴원율이 달라서. 이제 약간 1단원은 뒤, 이제 화학이 좀 익숙해질 때쯤에 이제 좀. 화학을 좀 익숙하게. 네. 그때쯤에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본인이 지금까지 화학을 안 했다, 선행을 안 했다. 네. 그래도 뭐 사실 저는 딱히 이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진짜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약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이게 그 화학하고 약대, 이제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본다면은 전공 적합성, 즉, 예를 들어서 관련, 전공 관련된 그렇죠. 각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 내신이라든지, 뭐, 그다음 화학원, 네. 뭐 화학조는 대신에 이제 성취도 A, B, C로 되니까 꼭 A를 맞아야 되고. 네. 근데 지금 화학원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9점부터 9등급.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될 학생들, 이번 일부는 약대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약대 학생들은 화학원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수능에서도 볼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약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학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동민 쌤 여기 분당 지역으로 봤을 때 학교들 네. 고등학교 화학원 출제 경향들 네. 대충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준 출제 경향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수도권 쪽에 있는 고등교와 지방 쪽 그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분당 쪽은 좀 어때요? 출제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분당 지역 학생이 있고 이제 광주 쪽 학생도 있고요. 네, 수지 쪽 학생도 있어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 18, 19, 20번으로 출제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숫자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킬러 문제만 냅니다. 내신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지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 보면 이제 저같이 제가 했던 애들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의대를 한 두세 명 정도 갔어요. 이제 합격 발표가 나서. 근데 걔들은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케어를 하던 친구들인데 네. 걔들은 보면 일단은 화학에서 되게 뛰어났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는 약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굉장히 눈에 띄는 학생들이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잘하는가 눈에 띄는다는데 일반 애들 뭔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점수를 애들이 이제 화학을 받아들이는 어떤 받아들이는 게 좀 연습이 더 많이 된 거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당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숫자를 약간 바꾸세요. 당연히 이제 똑같이 내실 수는 없으니까 저작권 네,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교 분당 지역 고교들 문제를 한 3, 4년치를 네, 네. 같이 줘요 기출이랑. 아,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기출을 제가 풀어주면 네. 학교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수한 학생이든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든 저도 지금 계속 고3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화학의 자리를 잡으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결국 학습량이네. 예.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강남에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뭐 유명한 학교에서 1, 2등, 화학 1, 2등 하는 애들 보면 똑같은 문제집을 6번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만 6번 푼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푸는데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만의 그 패턴이랑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랑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과목,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센스가 있겠죠. 그죠. 예, 이과적인 센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자기만의 구조화를 시킬 때, 그럴 때 이제 화학 점수는 사실 70% 이상 차이가 나요. 결국 학생들이 화학원을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네. 동기생 말씀은 1단원이 정말 어려우니까 네네. 대부분 1단원에서 또 거기다가 중간고사를 1단원을 보게 그렇죠. 되면 예. 아이들이 이제 또 화학 포기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수강생이 절반이 없어져요. 절반이 예.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이 이제 수능도 화학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단원, 2단원, 3단원 예, 1, 2, 3, 4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해가지고 근데 아, 이제 분당 또 같은 성능은 학교도 1, 2를 누적. 성능 누적인 경우는 좀 아, 있고요. 누적으로 예. 누적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1단원의 비율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아이들이 그거예요. 1단원을 잘하면 자기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렇죠. 2, 3단원은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도, 내가 싫으면 딴 학원을 다 가도 좋은데, 뭐, 인강을 보든, 뭐, 다른 선생님을 만나든 좋은데, 네. 항상 그 풀이가 일관된 사람을 만나라. 그 물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은 풀이가 일관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실력 없다라고 하면, 이것 갖다 쓰고, 이것 갖다 쓰고,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이거 푸는 것과 이게 푸는 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주의할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일관된 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풀이가 있겠지만, 사실 한 문제를 가지고도 서너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1단원만 100번 돌려줘. 저는 그렇게 해요.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1단원만. 굉장히 아이들이 신비로운 존재인 게,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고 또 풀면 못 풀어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암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풀이를 암기를 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도 혼자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의대나 약대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 화학 공부할 때,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고2, 고3한테 이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보기가 그네들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란 말이죠. 네. 문제니까 밑에 1번의 기역니은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서술형처럼 하나하나 기역니은 이렇게 다 풀게. 그러면은 잔재주를 안 부리죠. 예전에 그런 선생님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생명과학 같은 얘기해도 될 거야. 뭐 김기현 선생이라고 그냥 아, 보기를 다 없애버려. 예, 저도 보기를 없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고통을 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 본인의 실력이 생기는 거지. 기억은 아니니까 기억 있는 거 아, 다 그렇지. 지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잔머리만 예, 생기는 길게 못 가요. 거. 길게 못 가고.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드는 예. 선생님이다. 정말 이해되고 예. 그렇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네. 그래서 사실 보면 화학이 뭐 1, 2, 3단원 다 통틀어서 네. 패턴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보면 그 1타 선생님들 보면 이제 문제를 예상하세요. 이제 딱 문제를 보시면.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어볼 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특수한 아이들은 몇안 되고 몇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때그 효과가 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보기 없이도 풀어보고 적어도 세번 이상은 풀게 해요. 같은 문제를. 화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화학원 선택하죠. 2학년 때 보통 네. 보면은 네. 물화생, 화생지 화생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화학은 의학학계 특히 약대 학생들도 많이 좀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빡센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 아까 동빈쌤 오늘 뭐 화학원 전체적인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는 1단원이네요. 네, 예, 일단은 네. 1단원의 이 고비를 어떻게 이제 잘 슬기롭게 넘어가냐에 네. 따라서 화학을 끝까지 가냐? 뭐 그래도 2, 3단원 좀 넘어가면 좀 조금 그래도 1단원보다 낫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1단만 첫 단추만 잘 좀 슬기롭게 넘겨야 된다. 그 방, 넘, 슬기롭게 넘기는 건 결국은 학습량에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예. 본인이 풀어보는. 그리고 이제 수준별로. 수준별이라는 건또 뭐야? 이게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1단원이거든요. 그렇죠. 학생마다. 학생들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체로 수업을 하니까 네네네. 이제 뭐한 30명 놓고 수업하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천차만별이니까 저는 따로 뽑아서 다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공통 수업은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따로 이제 수강료 같은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쓰고 네네네. 네. 받지 않고 그냥 따로 한번 나눠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해주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예 레벨을 레벨을 좀 놔두는 거죠. 좀 왜냐하면 이 중간인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상위권 애들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수업 자체가 나는 다풀줄 아는데 저 사람 저기서 이렇게 풀고 있어.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은 내가 풀었던 방법과 쌤이 풀었던 방법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모르는 친구들은 저 사람 지금 뭔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못해요. 상상 이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비례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또 따로 떼서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녹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사실 그 같이 있는 학생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을 하시든, 어디 누구를 만나든 조금은 자기 수준에 맞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뭐 인강은 솔직히 더 잘하시겠지만 거의 3등급 정도 이제 그렇죠. 맞춰놓고 3등급 가는 정도 거잖아요. 들어가요. 근데 절대 전혀 1등급 안 나와요. 네. 1등급 애들은 사실 인강을 거의 시작 끊어는 놓쳐 항상 그렇죠. 보진 않죠. 예. 항상 고집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화된 부분을 조금 본인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래 친구들은 요번에 개인적인 문제집명 네, 말씀 예. 괜찮습니다. 요번에 그 완자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 3번 완자. 예, 너무 예, 이전까지 너무 쉽게만 문제집이 구성됐었는데 요번에는 중간중간 잘 섞어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만 소화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난이도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완전히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또 책이 대본 크게 심하게 안 바뀌던데? 근데 요번에 좀 그래도 개편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예전이랑 많이 다르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빈칸 채우기. 애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기출 위주로 된 문제집 시중에 많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더통도 있고.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게 본인들이 풀줄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요. 그쵸? 킬러만 모아놨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설대로 가면 조금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마지막에 또 우리 또 동빈생께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화학원 완자 교재. 완자 교재. 예, 개편됐는데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동빈생 믿고 한번, 보면은 뭐 중난이도 이상의 이제 문제 개념과 문제가 좀 네. 연결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좀, 한번 좀 사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화학원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그다음에 중요 포인트, 그다음에 교재까지 한번 쭉 내고 그다음에 약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아, 과목이기 그럼요. 예. 때문에 등급 자체도 절대적인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러려면은 1단원을 정말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보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약간 좀 수준이 조금 화학을 어려운 학생들은 반 레벨에 맞는 그렇죠. 눈높이에 맞는 네. 좀 그런 곳을 찾아서 좀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3부에는 이제 좀더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원 1단원과 2단원에 정말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